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는 오늘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제57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서 한인회장과 정강균 토론토 총영사, 고학한 노인회장, 김간수 평통회장, 이한균 제안군인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정 총영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이 높고 특히 동포 청년들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군에 자원 입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회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참석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인총학생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는 현충일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 현충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자리에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유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 조국 장병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균 회장은 전쟁으로 40만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숨져갔다며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발발부터 휴전까지 장교로 참전했다는 유영표 한군 회원은 수많은 전우들이 산화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특히 소년병들이 전선에서 죽고 또 많은 병사들이 낙동강 또 압록강 도망강에서 죽은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음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자랑할 수 있는 기초를 그들이 우리 선열들이 피로 땀으로서 이루어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 스티븐스 커뮤니티 합창단과 참석자들이 함께 현충의 노래를 재창한 뒤 막을 내렸습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향군 회원들과 한인 대학생들이 함께한 오늘 행사는 호국 영령의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